가운데 앉으세요. 뭐 이런 가게가 다 있대. 네. 저희가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점심시간 바로 이후부터 이제 상황실에 들어왔는데 네. 사실은 카페로선 제일 피크인 시간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2시간을 지켜봤는데요. 예, 예. 지금 손님이 젊은 여자분들 한 테이블 두 분, 네. 젊은 남자분들 한 테이블 두 분 이렇게 오셔서 제가 봤을 때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지켜봐도 크게 뭐 운 좋으면은 크게 뭐 운 좋으면 한 테이블 정도 더 네. 될 것 같네요. 네. 한 테이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손님 왔다. 손님 왔어요. 드디어. 뭐였지? 아, 안 그래도 3시까지네. 아, 샌드위치. 왜 쿠폰이 맞았다. 뭐, 샌드위치 드시고 싶으시면 해드릴게요. 돼요? 네. 뭐, 근데 정말. 샌드위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샌드위치랑 아메리카노. 14,500원. 자, 두 사람이서 14,500원이면 객단가가 7,500원. 네, 만 원이 채 안 되죠. 만 원이 안 되네요. 네. 그럼 50만 원 팔려면 하루에 50명은 무조건 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이 안 되는 지금 매출이 지금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지금 뭐 내용은 거의 다 본 것 같고 나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손님들한테 좀 신뢰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네,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소중한 손님들이니까 저희 조심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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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여기부터 인터뷰를 합시다. 네. 그럽시다. 잘생긴 총각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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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두 분이 네. 이렇게 와가지고 뭐 요거 저거 먹길래 아까 또 보니까 되게 잘 드시던데 네. 들어와서 좀 배고파가지고 네. 어. 혹시 둘이 이렇게 사귀는 관계는 아닌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 와서 첫 인상이 어땠습니까? 가게 인상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다리가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땐 절대 이런 공간이 없을 것이다. 근데 네. 밑에서 간판 좀 없는데 어떻게 왔어요? 플랜카드에 아 하나가 아... 저기 걸려 있으니까 플랜카드도 네. 너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낡아 있어서 어. 예, 보통 네. 뭐 학원 망한 곳이나 그런 데 계속 걸어서 학원도 뭐 수능 만점 이런 거 써 있는 것도 그래서 어 저기 만나는데 계단에 이게 3층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약간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계단은 노래방 이런 게 확 들어와서 네. 아... 노래방 들어가는 느낌 아. 여기 음료랑 디저트랑 맛이 어때요? 어, 저 원래 좀 단 거를 좋아하는데 네. 쿠키는 좀 맛있었는데 네. 바닐라떼랑 같이 마시니까 좀 물을 좀 찾게 되긴 하더라고 마시고 나서 좀 그 정도 아. 커피는 마실만 하긴 한 것 같아요 커피 괜찮고요? 어땠어요? 뭐 불만족스러운 건 없었어요? 어, 저희는 이제 남자들끼리 와서 할 게 없잖아요 과제나 이런 것들 왔는데 안쪽 잘 있다 해서 좀 이렇게 아 좋다 넓어서 기대하고 왔는데 테이블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좀 뭔가 그 아이 컨택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 카페인데도 지금. 남자 손님들은 컴퓨터 하려고 왔는데 테이블 너무 낮아가지고 벌을 받는 자세로 그럼요 네. 두 분이 아까 컴퓨터 이렇게 하시는데 엎드리신데 양쪽에서 이제 엎드리신 거 네.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미팅을 할 수도 없고 무슨 뭐 독서도 힘들고 네 동영상을 네. 보기도 힘들고 낮으니까 좀 네. 이렇게 피로해지는 네.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
여기 혹시 매출을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두 분이? 아, 이 정도 가게면 이 정도 매출은 한 달 매출 하겠다. 저는 그러니까 한 달은 좀 이렇게 잡히지가 않고 그냥 하루로 하면 한 먹은 거 하면 한 8만 원, 1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하루에? 하루에. 여기 휴무가 없나요? 휴무가 있어요. 일요일 날은 쉬어요. 네, 다 교회 가셔야 돼서. 네. 사장님들이. 잘 왔네요. 많이 벌어도 한 20만 원 안쪽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30일로 계산해도 500에서 600만 원 판다라는 얘기잖아요. 두 분의 어떤 예상에는.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이 5명이에요. 네. 그럼 이 다섯 분이 알바를 하면 얼마죠? 200이라고 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네. 네. 근데 여기 매출은 다섯 명이 월급도 못 받아가요. 네, 네. 신학대학생,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잡고 여기 이 가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밖의 황석찬 씨와 양정호 씨와 함께 네.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아, 네. 부디 카페 사장님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컨설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야, 오늘 인터뷰 너무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홀리하게 또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훈훈하지 않습니까?